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의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교회 아방교회 아들이여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중에도 없었으니
주님의 깨끗한 보호를 날마다 이루어
성경 일삼구를 만났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깨끗게 하시는 주신 돌려핀 우리를 행복하게 있게 하셨네 십자가 공통이 할망하 이기려 나갔으니 우리의 눈물을 웃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를 눈보다도 있게 하셨네 구주 예수 잡고 믿어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게 될수 있을 수 있는 주님. 찬송합니다. 죄를 속하게 주시. 내 속에 들어가게 주시. 십자가에 주여. 나를 씻어줘 내 바라시네 내 기쁨 찬송을 받아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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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뜻에 한가하시 생명소 가운데 도전해 흘러고 순종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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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있으신 주님 6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 문제, 가정의 내일을 걱정하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경영난이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는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하나님께로 나온 이 바람은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바다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바다는 구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다 위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고 올 때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메추라기는 중동지역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중에서 최고의 가장 값비싼 고기입니다. 대단히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일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이 진수 상천에 올리는 것은 고대 지역에서는 왕들이 상에 올라가던 그 고기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올 때 이것은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 아무도 못 잡습니다. 단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날고 있는 그 메추라기를 사람의 배를 타고 나간다 해서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메추라기는 사막 지대에 그렇게 흔한 새가 아닙니다. 많은 떼를 쥐어서 다니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히 약삭빠릅니다. 너무 약삭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도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자리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바다 위에 있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 올 때 성경 몰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몰고 온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감당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몰고 올 때가 있다는 사실.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몰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의 축복을 몰아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몰고 오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못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고기 한 점 발견할 수 있는 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주변에 재물의 복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서 재물의 복을 몰고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재물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이 현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방법 바다 위에 있는 메추라기를 내게로 몰고 오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추라기들이 죽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이 당시에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구가 얼마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장정 60만 명 합해서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대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각기 하루길이라는 말이 어디 지면을 거리를 말하냐면 즉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사방 동서남북 하루길 그리고 두 규빗이라 있습니다. 두 규빗이 어느 정도의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치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 셋치로 말씀드린다면 장정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을 폈을 때 여기서 팔꿈치까지 약 45cm 그래서 1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2규빗이라 있습니다. 90cm 약 1m 정도 높이로 쌓입니다. 메추라기가 다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수천만 마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일 수 있는 하루길 지면 그 넓이에 높이는 약 1m 높이로 쌓였습니다. 한 마리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재물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종일종략,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출하길 보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일종략란 말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종일토록, 그리고 종략란 말은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합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또 줍습니다. 그냥 주워 모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박 24시간 하고 1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매출하게 죽는데 완전히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은 완전히 정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기본으로 핫다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이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주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갖다 부어주셨으면 그 전부 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거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온종일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모았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어느 정도 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자리가 전부 시체들만 절개해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사건 속에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추적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사건이 오기 전에 출애굽기 29장 3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어린 양, 1년 된 양을 두 마리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어린 양 두 마리를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재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겉으로 내가 금식기도도 했고 내 스스로 작정기도도 하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사업이 좀 형통해지니까, 직장 생활이 점점 이 사람이 성성장구하면서 성전을 거듭할 때에 환경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도거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조차도 형식에 젖어버렸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만 겨우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될 때마다 꾸벅꾸벅 졸기까지 합니다. 전혀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예배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주일날마저도 예배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행을 다니고 세상 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사람들처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뭘 뺏기나요? 생명을 뺏길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매출량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대대로 내게 늘 드릴 번제라. 대대로. 지금까지 우린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나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십 년 동안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전혀 믿음의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성도는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달라졌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된 관계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언제 회복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매출하게 축복을 그렇게 부어주셨을 때 예배를 지켰더라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매출하게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출하게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매출하게 때 미쳤구나. 다시 말해서 재물에 내가 빠져버렸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매출하게 내가 준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신 분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건강, 재물, 자녀, 이 땅의 명예, 권력, 모든 세상까지 다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어버리면 생명도 순식간에 떠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치게 부어주실수록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속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렁거리는 물길 위에 이 배는 정첩시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아라스에 들어갔습니다. 아라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아라스 도착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는 춤을 추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노아가 방주에서 심판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가 구원을 받고 새 땅을 밟았을 때 새 시대가 열린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는 지친 몸으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짐승을 이용하는 머나 먼 길을 그는 갔을 때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단을 샀습니다. 이 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도 단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린 때로는 야곱을 부러워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버르지 같은 야곱이라 했던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불을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까?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시몬과 함께 칼을 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은 풍전 동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일어나 베델,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환난이 왔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왔는데 예배 드린다 해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조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가정에 환난이 와서 지금 도망가야 될 처지인데 야곱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환난 중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성령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모든 자들을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셨다 했습니다. 추격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지금 쫓아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질병에 쫓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 문제 때문에 쫓깁니까?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환경에 쫓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배에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쫓아오는 문제를 누가 막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애굽으로 기근이 와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환난 앞에 무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가 함께 가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느냐고 꼭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쫓길 때 환경에 쫓길 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이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고 위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엉망진창이었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던 이 야곱이었는데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이 사람은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배는 예배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를 사모했을까요? 바로 열왕상 3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1천 번제 제사 이런
전 성경에는 1,000번지를 든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물으세요. 너 소원을 얘기하라. 했더니 이 솔로몬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러 갈 때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열왕 중에 다시 말해서 너 선조 가운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있었던 너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적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며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오늘 사랑 성도는 어디에서 이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더 열심히 신년 새해는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가면을 복되게 하셔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 드린 자리는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예배 생활이 무너졌잖니 예배 생활을 먼저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반드시 위기가 오면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 때에 반드시 큰 비는 내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며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세계 강대국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를 이루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세요.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일어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직장에서는 머리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말할 것은 따라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 우리는 불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 주세요. 그런데 불을 어떻게 받을까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밤에 오늘 예배 시간에 불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는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종말 때는 두 가지를 금지시키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성도에게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문제를 만든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배드린 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습을 보면 예배 생활에 내 생활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예배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배가 늘 생명처럼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것이 대단히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누가 그 성경을 집어넣는 날 마귀가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대단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때는 물질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면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성장은 중단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단마귀는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내 속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듯이 내게도 그런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몸 드리면 무엇이 드려지나요? 내 마음이 드려져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해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여기 무엇이 따라갑니까? 물질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때 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성경 따라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섰다는 것은 사업이 서 있고 내 가정이 바로 서 있고 직장생활 튼튼하게 서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미래를 닥칠 수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건강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건강도 적시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하게 축복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주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배자리를 회복했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며칠하게 완전히 미쳐버릴 때에 며칠하게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하나의 영적인 경고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너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잊지 말아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날 것이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어디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밤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내 철학의 축복기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